들이죠. 1번 2루수 권동진, 2번 3루수 윤준혁, 3번 좌익수 김건영, 4번 1루수 강민성, 6번 3루수 손용준, 7번 좌익수 이태겸, 8번 우익수 전진영, 9번 유격수 김태우. 189cm에 108kg. 정말 국내 선수라고는 믿지 못할 만큼 아주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권동진 선수가 볼넷으로 걸어 나갑니다. 제각각 다 있죠. 그렇죠. 자, 스타트 끊습니다. 2루, 2루, 2루. 2루에서 세이브예요. 1루 세이브. 원볼 로우 스트라이크 2구. 2구 잡아당긴 타구죠. 세이브입니다. 자, 3루 돌아와서 권동진은 10개 홈으로 돌고 타자전은 2루에 들어갑니다. 제가 2루타가 많은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타점 2루타 바로 선취점 만듭니다. 사실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네. 자, 지금은 패합니다. 또 다시 타자 1루주자 3루 들어와서 홈으로 들어오고 타자주자는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1타점 2루타 강민성 2대0. 6구 높은 볼 대처합니다. 센터 쪽으로 축포당 타고 중견사표 떨어지는 안타. 2루자 3루 돌았다. 홈으로다 홈으로. 자, 홈에서 홈인 1타점 접시다. 김준태 3대0.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자, 안드레 투수 14경기 47과 3분의 2이닝에 3승 2홀드 1세이브 4.9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쉴 수 있는 시간까지 벌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구를 볼 줄 안다는 거잖아요. 스윙 스트라우스입니다. 최명경 투 볼 투 스트라이크 5구입니다. 5구 스윙 스트라우스 7구. 자, 투수 빠졌죠. 그러나 2루수가 잡아서 가볍게 토스 아웃입니다. 선행주자를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LG의 1회 말 점수 얻지 못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강한 타구죠. 유격수 잡았다 놓칩니다. 다시 잡아서 늦었어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비죠. 그렇죠. 네. 예. 자, 손용준 초구 다쳐. 자, 그러나 완전 빗맞았죠. 투수 잡아서 1루 토스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일단 진루타는 됐네요. 주자 2루까지 보냅니다. 원볼 로스트라이크 제 2구 2구. 자, 투수 빠졌죠. 센터 쪽 안타입니다. 2루자 문정빈은 선수를 3루 돌아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한 점 만회입니다. 지금의 이 한 점은 의미가 있는데요. 3대1입니다. 전진영 1타점 적시타. 사실 두 점 차의 리드긴 합니다만은 두 점 아무것도 안 주자 스타트 2루 갑니다. 2루 2루 2루에서 공 빠졌죠. 그 사이에 빠르게 김병준은 3루까지 3루 들어갑니다. 단돈의 3루타인데요. 그런 생각으로 피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섯 개 박태환입니다. 표나무 대차입니다. 높이 뜬 공 약간 짧아 보이는데 위치 애매합니다. 위치 애매합니다. 우익수 잡았어요. 그 사이에 3점 태그업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야, 이걸 또 일단 점수를 주긴 했지만 이걸 잡아냈네요. 4대1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 7구 대차죠. 센터 갑니다. 야, 권동진 선수는 이걸 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가 막힌데요. 2루 이번에는 우익수 쪽으로 쭉뻗어 나서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1루자 2루 돌았고 빠르게 3루 갑니다. 3루 세이브. 3루 1루 세이브에 1루에서 세이브에요. 3루 1루 윤중인혁 선수의 안타. 흔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4구 변하고 그러나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말루 주자가 모두 들어찹니다. 4구 짜이 안타입니다. 3루 허민 1루자 3루 들어와서 홈으로 홈으로. 자, 홈에서 홈인 2타점 적시타. 그리고 1루자는 3루 들어갑니다. 야, 결국은 김주태 선수가 풀어주네요. 6대1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죠. 예. 스윙타운! 공이 참 야무지게 들어갑니다. 3구 3진입니다. 야, 지금은 최명경이 볼 때 멀어 보이죠. 자, 이번엔 좌익수 좌중간이죠. 좌중간 깊숙한 타구 중견수 잡았어요. 오. 어렵게 처리. 김병준 선수가 정말 어렵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판정이 워낙 짧은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발견도 쉽지 않습니다. 낮은 거 나이스 유격수. 날았어요.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와, 기가 막힙니다. 오승윤 선수예요. 광주 동성고등학교 강릉 영동대학교 졸업한 올해 들어온 육성 선수입니다. 오승윤. 우타자가 우투수를 상대로 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네요. 6구 높게 뜬 공입니다. 중견수가 뒤로 이동해서 중견수 잡았고요.
2루자 태업 1루자도 태업해서 2루까지 2루 3루와 2루로 바뀝니다. 야, 이 공에 또 한 베이스씩 이동을 하네요. 3루 밀어칩니다. 2루입니다. 3루자 허민 2루자 3루로 나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강현우의 2타점 적시다. 8대1입니다. 아, 대단한 집중력인데요. KT 위즈 결국 이렇게 두 점으로 연결됐는데 밑거름이 된 거죠. 그렇죠. 다석의 안치영 초구바다 친타고 1루수 잡아가 투스카바 1루 1루 1루에서 세팅! 아, 여기서 또 이런 장면이 나오는군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 3구 3구 이번에도 2루 주자를 불러들였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김병준의 1타점 적시탑니다. 9대1 115번 100번의 최용준 선수는 6경기 9이닝 1승 피안타율이 3할 2푼 4리 조금 높습니다. 자, 최용준 선수는 보신 것처럼 키가 상당히 커요. 192cm입니다. 105kg 3루 정면 3루수가 잡아서 악수구예요. 그 사이에 2루까지 들어갑니다. 공 빠졌죠. 그 사이에 또다시 3루 간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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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회에선 멀티포지션이 좀 필요한 거죠. 강한 타구죠. 3루자를 여유있게 불러들이면서 김태우의 1타점 적시탑니다. 9대2입니다. 자, 투수가 이준명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성남고등학교 동의대학교 이제 어리드래프트로 참관해서 딱 막차 탔습니다. 심도와도 백순이. 자, 주자 2루와 1루 다섯의 손용준입니다.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 추구. 자, 그러나 2루 잡아서 2루 아웃. 1루에 늦었네요. 자, 어쪽에서 더블 소리는 났는데 더블은 안 됐어요. 추구 좌중간입니다.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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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을 안타로 3루자를 불러들이고 1루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 1루 그리고 한 점 만에 석점째를 얻어냅니다. 9대3 기록이 좋아요. 16이닝에 탈삼진이 20개입니다 지금. 1군에서도 올해 24경기 나와서 1패 3월도 5.84. 이게 오늘 그런 선순환이 잘 일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성동현 선수도 뭐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나름 자신의 확실한 무기를 더 보여줬고요. 그렇죠.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태우입니다. 가장 만나기 싫은 팀이 아닐까. 그럴 거예요. 상대 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변화구 스윙 스트라우트 파울. 자, 이상독이 나와서 두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배강 선수는 광주일고 졸업한 선수입니다. 초! 좌중간! 큰 타구입니다. 좌익수! 잡았어요. 마지막 아웃카운트. 배강 선수가 나와서 아주 호쾌한 초구 공략이었는데요. 결국은 이대로 게임이 끝이 납니다. 9대3으로 KT 위즈 승리.